2만 명 모였던 그첫 집회부터 제가 그 훌쩍 집회 참여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트위터나 SNS에 올린 글들을 보니까 어제 집회 참 재밌었다, 좋았다. 네. 재미있어서 좋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대통령 물러가라는 얘기 하면서 재미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또는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화염병을 안 던진다고 해서 이 집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오히려 그보다 더 어찌 보면 강력하다고 자기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는 존재를 걸었다는 얘기예요, 사실은.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게 그리고 문화적으로 네. 축제처럼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가볍게 보거나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.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대단한 어떤 우리 문화의 또는 시민들의 의식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. 국민들이 지금 이제 우선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에 모여져 있지만은 이번 기회에 무엇이 바꿔져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 마음속에 리스트가 다 정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이고 또 하나가 정경련이고 그 다음에는 그 권력을 감싸는 검찰이고 그 다음에 언론, 제기능 못하는 언론, 뭐 공영방송 이런 부분들 이런 게 국민들 마음속에는 다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대통령 한 명만 지금 교체되길 원하는 게 아니다. 좀 새롭게 살아가길 바란다. 우리 사회를 완전히 좀 새로운 거듭나게 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내야 된다. 이라는 그런 어떤 이 요구가 희망이 굉장히 높다는 걸 저희들은 광장에서 나가서 알게 됐습니다.